빠르면 내일 세월호가 무트로 올라옵니다. 검찰이 막바지 보강 조사 중입니다. 오늘의 1분 뉴스입니다. 수면 위로 완전히 올라온 세월호는 빠르면 내일 무트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선체에 있던 물과 기름을 다 빼낸 뒤 목포 신항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해수부는 배수를 위해 선체 아래에 구멍을 뚫을 수는 있지만 유실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세월호의 방향타가 오른쪽으로 휘어진 모습이 발견되면서 사고 원인을 밝히는 단서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이번 주에는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막바지 보강 조사 중인 수사팀은 끝나는 대로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빠르면 주초에 결론이 날 수도 있습니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경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1분입니다.